안녕하세요. 유익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굿투어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전 꼭 봐야 할 여행지 정보, 첫 번째로 프랑스 베스트 10 여행지입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에펠탑, 몽생미셸, 리옹, 코르시카 등 AI가 추천한 여행지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1. 에펠탑.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펠탑은 프랑스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으며 그 높이와 아름다운 격자 구조는 단순한 철강의 조합이 아닌 인간의 창의력과 역량을 상징합니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건설된 건물입니다. 에펠탑 설계자 귀스타브 에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펠탑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높이 324m에 이르며 18,000개의 철판과 250만개의 리벳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파리 도시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느강 유람선을 타면 다른 각도에서 에펠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불빛에 물든 에펠탑을 볼 수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티켓을 예약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몽생미셸. 프랑스의 동화 같은 마을, 몽생미셸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독특한 섬으로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서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섬 면적은 약 100헥타르이며 2009년 기준으로 4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독특한 건축물로 매년 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몽생미셸은 간도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접근하기 쉬우며 섬 내부에는 중세시대의 건물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이 자리하며 섬 꼭대기에 위치한 몽생미셸 수도원은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 포인트. 섬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며 신성한 곳에서 순례나 명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섬 자체의 아름다움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조와 간조 시간의 변화를 관찰하며 섬을 탐험해보세요. 3. 베르사유 궁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사유에 위치한 바로크 양식의 프랑스 대표적인 궁전으로 프랑스 왕실의 영광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원래는 사냥용 저택으로 사용되다가 루이 14세가 궁전으로 확장하였으며 그 후 프랑스 왕실의 주요 거점이 되었고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건축 규모. 베르사유 궁전은 건축물 자체가 웅장하고 화려한데 더하여 궁전 주변에는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과 대규모 분수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본관과 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날개가 있으며 주변의 프랑스식 정원과 분수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방문 팁.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에 티켓을 예약하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방문하면 조용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의 역사는 12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궁으로 사용되었고 18세기부터 박물관으로 개방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안쪽 중앙에는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건축된 루브르 박물관 상징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소장품. 소장품 규모는 총 61만여 점에 달하며 이들 중 일반인에 공개되는 작품 수는 3만 5천 점 정도 됩니다. 2021년부터 온라인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어 약 48만 점 정도를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전시실 8개. 데논 갤러리.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설리 갤러리,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화의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리슐리에 갤러리, 프랑스의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 전시실, 서양 미술사의 변천을 보여주는 전시실입니다. 이슬람 예술 전시실, 이슬람 문화권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도자기, 석고, 금속 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 아트 전시실, 가구, 장식, 유리, 세라믹 등 다양한 장식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집, 프랑스 화가들의 작업실을 재현한 전시실로 작가들의 생활과 작업 환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네 전시실,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추천 작품.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상화입니다. 비너스의 탄생,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담의 창조, 성당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아담과 신의 손가락이 닿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푸시케 이야기, 그리스 신화인 푸시케와 큐피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인민을 이끄는 자유, 1830년 7월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비너스 밀로, 고대 그리스의 명작으로 아름다운 비너스의 조각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크 화가 파울로 베로네세의 대작으로 성경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메두사의 뗏목, 1816년 현재 모리타니아 해안에서 저초한 군함 메두사호 난파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관람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티켓을 예약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방문하여 혼잡을 피하세요. 5. 노르망디 지방은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하며 중세시대부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진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은 100년 전쟁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전투 장소로도 유명하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자연과 경치. 노르망디 지방은 북해안과 영국 해협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해변 휴양지와 자연 탐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6. 프로방스 라벤더 밭.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은 보라색 꽃으로 덮인 화려한 경치를 제공하여 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밭은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밤마다 서로 다른 라벤더의 종류와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라벤더 체험 투어를 제공하며 또한 밭에서 수확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하실 분들은 라벤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6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의 기간을 추천합니다. 프로방스 지역에는 마르세유 국제공항과 니스 국제공항 등이 있고 기차를 이용하여 프로방스 지역 내부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7. 보르도 와인 지방. 보르도는 프랑스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꿈의 여행지로 손꼽히며 아름다운 포도밭과 역사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보르도 지방은 여러 작은 와인 생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토양과 기후 조건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와인 생산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투어가 제공되며 와인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보르도 시내는 고요한 강가와 아름다운 건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레스토랑, 카페, 와인바가 있어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파리 몽마르트. 몽마르트 지역은 파리 북쪽의 언덕 위에 위치한 동네로 예술과 역사적인 매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고요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풍경,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져 있어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추천 명소. 사크레 퀘르 대성당, 순백의 성당이 언덕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파리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멜리에, 영화 아멜리에 등 주요 영화 촬영지로 몽마르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테르트르 광장, 화가와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그림을 팔기 위해 모이는 공간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몽마르트 미술관, 피카소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방문 팁, 봄과 여름에 몽마르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감상할 수 있고 주말과 저녁이면 분위기가 더 살아납니다. 파리 지하철 2호선 앙베르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9. 리옹. 리옹은 프랑스 동부에 위치하며 스위스 제네바와 인접해 있습니다. 리옹은 한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 도시로 중세시대에는 상업과 은행이 번성하였으며 현재도 프루비에르 대성당 등 유서 깊은 중세시대 유적지와 프랑스식 고유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미식의 도시 중 하나로 특히 프랑스 요리의 본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통음식점 부숑에서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리옹 추천 여행지. 프루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 리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전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때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워 유명합니다. 벨크로 광장. 작은 미술관과 아이스링크가 있는 거대한 광장으로 주변에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합니다. 방부 벼룩시장. 리옹에서 열리는 골동품 시장으로 다양한 유럽 골동품과 빈티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통편. 비행기는 프랑스 리옹 생텍쥐베리 국제공항을 이용하시면 되고 기차는 프랑스 파리 등 대도시에서 떼제베를 이용하고 철도는 유럽 다른 도시와도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 코르시카. 코르시카는 지중해에 위치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섬으로 에메랄드 빛 바다, 화려한 해변, 숲, 산 등 자연 경관이 풍부합니다. 코르시카는 오랜 역사와 그리스, 로마, 제노바 등 다양한 문화 영향을 받아온 곳으로 역사적인 유적과 마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추천 관광지. 화려한 백석 절벽과 오래된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보니파시오는 코르시카의 남쪽 끝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칼비는 아름다운 해변과 중세시대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작시오. 나폴레옹의 출생지로 유명한 아작시오는 역사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바스티아, 중세 유적과 아름다운 해안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포르토 베키오, 화려한 해변과 중세 도시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휴양과 역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스캔돌라, 환상적인 해안 경치와 생태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 보호구역으로 유명합니다. 섬 내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섬을 여행하는 것이 산악지대와 해안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아자치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공항 또는 바스티아 포레타 공항 이용이 편리하고 프랑스 내외 다양한 항구에서 페리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베스트 10에 선정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프랑스 추천 여행지. 지금까지 프랑스 여행지 베스트 10을 살펴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하기를 하시면 시리즈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